안녕하세요. 세원병원 척추외과 원장 이한익입니다. 오늘은 척추 물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물리치료실 실장님 최찬하 실장님과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실 최창현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목이나 허리가 아플 때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찾는 게 물리치료 같습니다. 약이나 주사치료 같은 데는 거부감이 있는데 이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물리치료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리치료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물리치료는 뭐 주사처럼 아프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느끼실 때도 보존적인 치료이고 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편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으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물리치료가 그러면 어떤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실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표층열 치료인 하폐, 심층열 치료인 초음파, 그리고 저주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저주파 치료의 경우에는 통증 감각을 차단시켜줘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맞아요. 이게 통증 있는 부위에 직접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허리 수술을 하는 분들이 협착증 때문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다리 증상, 네네. 특히 뭐 저림이나 다리 쪽 땡기는 증상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수술 부위에 받지 마시고 증상이 있는, 저림 증상이 있는 부분에 받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물리치료 중에 또 견인치료라고 있어요.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뭐 거꾸리 해도 되느냐, 아니면 뭐 물구나무 서기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시는데요. 견인치료하고 기본적으로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서도 견인치료 하고 있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견인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치료이기는 한데요. 그 무너진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또 신경이 눌려서 아픈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림 증상이 있는 부위에 하면 도움이 되는데 물리치료실에서 할 때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에 비례해서 그 무게를 측정해서 당기거든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 정도로 당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리나 물구나무 서기를 그냥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 계산 없이 하시니까 무리가 가실 수 있고 이게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누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상을 입어서 많이 우시거든요. 그래서 견인치료의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체외충격파 치료가 척추에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파장을 이용해서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체외충격파 치료는 관절, 인대, 힘줄, 연부조직의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 개선에 효과가 좋은데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충격파는 무엇보다 시술이 간단하고요. 약물을 주입할 필요가 없고 또 여러 부위에 아프신 분들이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를 목에도 하고 뭐 네. 허리도 하고 동시에도 여러 부위 할 수 있잖아요. 어깨 네. 같은 데도 그렇죠. 네. 장점이 참 많은 치료 같은데 체외충격파 치료를 저도 하다 보면 이제 통증이 심해서 중간에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 아픈 경우를 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충격파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시행을 할 때 좀 통증이 있다는 게 충격파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격파의 원리 자체가 높은 에너지의 파장을 넣어서 이쪽에 통증 역치를 올려줌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는 치료입니다. 역치를 올려준다는 네. 그런 치료 원리를 이용한 치료 같습니다. 또 이제 체외충격파는 임산부들 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환자분들이 임산부들 뭐 혈액 응고 장애, 급성 감염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충격파 치료가 오히려 염증이 있는 경우에 더 확산을 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도 이제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도수치료실하고 이제 물리치료실하고 조금 이제 치료의 방법이 다르고 한데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도수치료를 하다가 뭐 도수치료가 별로 크게 효과는 없어서 이제 물리치료만 여러 번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저희 병원이 근데 도수치료랑 이제 물리치료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은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물리치료실에서는 보통 통증 완화를 하는
치료 그리고 체위 충격파를 가장 위주로 하고 있고 뭐 이제 수술 전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운동을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그쪽에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서 그쪽 풀고 싶다 하실 때는 도수 치료실로 보통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계속 차트나 아니면 통화를 하면서 서로 공유는 하고 있고요. 뭔가 영역이 많이 겹치지 않아서 서로 보완되는 역할이라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통증이 주로 증상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가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통증도 그렇지만 좀 기능적인 개선, 뭐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좀 밸런스 좀 맞춘다는 개념에서는 도수치료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뭐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아, 네. 물리치료는 보통 저희가 피부 위에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나 뭐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앞쪽에 탈의를 잘 할 수 있는 뭐 셔츠 같은 것들을 입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여자분들은 원피스를 입고 오시면 좀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목걸이나 팔찌 같은 귀금속은 집에 잘 보관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을 가볍게 하고 오는 게 좀 괜찮겠네요.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 예. 물리치료실 지금 계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환자 있을까요? 안 그래도 원장님께서 물어보셔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아침을 굶고 오니까 할머니가 직접 누룽지를 만들어서 오신 할머니도 계셨고 또 이제 혼자 제가 사니까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신 환자분들도 계셨고 또 직접 담아서 네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매번 오실 때마다 꽈배기를 사다 주시는 또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로 먹을 걸 네 먹을 거 주시는 분이 남는 것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그 물리치료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청현 실장님과 함께 세운병원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